좋아요, 구독. 자,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1억 원을 찍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상승했던 패턴과 지금 상승하는 패턴의 차이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사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네. 이벤트죠. 반감기라는 거를 가져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반감기를 전후로 해서 네.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이번에는 4월 20일, 돌아오는 4월 20일 정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이 돼 있는데 보통은 지난 반감기에서는 네.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후에 새로운 고점을 찍는 그런 네. 랠리가 펼쳐지고는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전 2021년 11월 달에 이제 전고점이었던 네. 8천만 원을 찍었고 네. 그 전에 2020년에 반감기가 있었습니다. 2020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보면 이번에도 아. 4월 20일에 반감기가 네. 지나면 1년 반 후인 1년 반 후에 네. 2025년에 아. 새로운 고점이 형성되는 네. 게 일반적인 패턴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근데 아직 네. 반감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네. 전고점인 8천만 원을 뚫고 네. 새로운 고점인 1억 원을 이미 달성을 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패턴이 좀 깨진 거네요. 네. 네. 지난 세 번의 반감기. 비트코인의 네. 14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세 번의 반감기를 거치면서 겪어온 그 패턴이 약간 지금은 단축됐거나 네. 아니면 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앞서서 반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사님 한 4월 20일 정도로 말씀해 주신 만큼 한 대도 제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랠리를 펼칠 수 있을지 궁금한데 과거와도 패턴이 다르다고 하신 만큼 어떤 전망이 더 유효할까요? 아무래도 지난 반감기에 이랬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럴 거다라고 네. 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 패턴이라는 거는 사람의 행동 양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의 행동 양식을 보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패턴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는 해요. 아, 무슨 말이냐면 네. 보통 반감기가 네. 이제 가까워 올 때 네.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1년 이상 네. 사놓고 1년 동안 안 팔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거든요. 오. 지금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 한 1900만 개 중에 거의 76%가 네. 1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트코인에 장기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지 네.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완전히 고점에 다다랐을 때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가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이익 실현까지 가려면은 지난 과거 패턴상 네. 한 기간이 1년, 최소 1년은 남았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물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전고점을 뚫어서 1억까지 가긴 했지만 네. 상승 폭을 봤을 때 네. 저점에서 고점까지 지난 2021년 8월 2021년 11월 달에 달성했던 8천만 원이라는 전고점까지 갈 때까지 20배가 올랐어요. 네. 저점에서 그 고점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어떤 상승 폭을 대입해 보면 네. 저점을 2천만 원으로 보고 2022년 12월 달에 있었던 이제 저점인데요. 네. 2천만 원에서 한 20배가 간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사실 갈 길이 먼 거거든요. 네. 1억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충분한 수익 실현을 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자들이 아마 과거 패턴처럼 한 20배 정도, 네. 최소 10배 정도의 가격 상승을 2천만 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 상승을 보수적으로 보고 계속해서 홀딩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1억 원 지금 1억 원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20배, 뭐 2천만 원에서 20배까지 가는 가격 또는 지금 1억 원에서 한 3배, 4배 정도 가는 네. 가격 이 정도 가격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그 네. 가격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오른다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네. 반대로 그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네. 이제 이익 실현하는 그 비트코인 홀더들이 늘어나면 네.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으로 보고 욕심을 버리고 좀 파는 게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요. 네, 장기 보유자들은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과거와 패턴은 비슷하지만 또 과거와 동일하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반감기 랠리 이후에 조정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 부분도 과거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아무래도 더 급격한 상승폭 또는 하락폭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ETF라는 변수 때문이에요. 네. 이번에도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나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 12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네. 대부분의 자금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에 이
블랙록 ETF에 들어온 자금들의 어떤 성격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아, 개인당 이 구좌당 네. 한 13,000달러 정도의 자금으로 ETF를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13,000달러면은 뭐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자금이라 보기는 어렵고 네. 개인 투자 자금이 많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비트코인에 있을 호재들을 보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ETF를 통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급격하게 들어온 만큼 네. 조정도 급격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반감기가 이제 곧 4월 20일에 있는데 네. 반감기 호재가 끝났다고 보고 나가는 자금이 ETF를 통해서 많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러면은 원래는 지난 반감기들을 보면은 이 상승장에서 한 30%까지는 하락폭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단기적으로 10%에서 15% 또는 많이 나올 때는 30%. 그래서 쭉 상승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 10%의 하락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10%가 아니라 한 20%까지 평균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고 네. ETF를 통해 올랐고 네. ETF의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팔고 나가면 그만큼 따라붙는 매도를 따라붙는 세력도 많이 붙을 거고 이제 코인 시장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하락폭이 더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도를 너무 타려고 하는 건 지금은 진짜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그시 사서 보유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빠질 때마다 현금 이제 비축해둔 현금으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현물 ETF가 하나의 좀 변수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낙폭이 나타나더라도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한 20%대까지도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전해주셨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타난다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자라고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재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실까요? 조정이 한 30% 정도 나오면은 네. 괜찮은 매수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과거 패턴을 봤을 때 네.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맞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만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0% 이상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네. 크고요. 그 조정이 생각보다 더 급격하게 네. 뭐 한 하루 이틀 만에 30%씩 빠지는 네. 그런 폭락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지난 반감기에서는 지난 패턴을 보면은 한 5일에서 10일 정도 긴 기간을 가지고 30%가 하락하거나 네. 또는 10%, 15%가 하락하는데 급격한 조정이 나온다는 그만큼 짧은 기간 동안 빠르게 빠진다는 걸 말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나오면은 그런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은 이번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건강한 조정이 왔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30% 이상이 더 빠진다. 네. 저는 그래도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야 싸게 살 수 있다 좋다라고 하면서 매수하는 네, 그런 뭐 현금 비축을 좀 해놓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